아닙니다. 줄여가지고 아, 되는 거 아닐 것 같아. 왜냐면 그럼요. 더 안 나오죠.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변비일수록 자꾸 재료를 넣어가지고 밀어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밀어내야 돼요. 이게 다이어트하면 확실히 식사량 줄면 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식사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변비가 좋아지시는 건 아닌데요. 우선 그 변의 양을 만들 수 있는 식이섬유소, 야채와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소가 없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빵이나 국수 이런 걸 많이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이섬유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 밀어내는 게 맞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변비야. 변비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 습관성 때문에 닭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안 좋다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정확하게들 알고 계십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변비가 있으실 때 너무 변비약을 안 드시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변비가 좀 평상시에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셔서 장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실 때는 적절한 변비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습관적으로 변비약을 장복하시는 것은 역시 장 건강에 이제 해가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변비 치료에는 식이섬유가 최고다. 맞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이거 시래기 좀 한 이틀만 두 끼만 계속 먹으면 그러죠. 걱정 없고요. 아우. 고구마. 맞아. 아, 고구마 괜찮아요. 고구마 괜찮아요. 핏볶빵 예. 나오죠. 예. 고구마 방구는? 예, 예. 아, 고구마 방구. 아, 고구마. 아, 고구마 냄새 나요. 아, 밤고구마. 네, 네. 시래기 방구는 빵 하고 나는데, 고구마 방구는. 아, 그래요? 네.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시래기는 막 그냥 후.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 드실 때 음식에서 충분한 나물이나 이런 시래기들 드시는 것이 네. 식이섬유가 변비에 매우 도움이 되시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파는 가루 같이 되어 있는 식이섬유 보충제도 네.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드실 때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수분하고 결합하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데 보충제만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게 되면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거를 드실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성질환으로 장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식이섬유 보충제에 대해서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